2016년 2월 10일 진의 로그. 오늘 굉장히 오랜만에 로그를 찍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10년 전에 내가 일하던 우리 삼촌의 딸기 농장에 다시 왔는데, 되게 10년 전 일을 다시 돌이켜 본다는 생각에 로그를 굉장히 찍고 싶었는데, 뭔가 10년 전에 일하던 장소에 오니까 새롭다. 우리 삼촌이 나한테 아, 이 친구 딸기 농사 참 잘 짓는다고, 딸기 농사 유망주라고 했었는데 아쉽다. 일단 딸기가 굉장히 실하다. 우리 삼촌 딸기는 진짜 맛있어. 어쨌든 10년 전에 내가 일하던 그곳에 오니까 뭔가 감회가 좀 새롭고, 오랜만에 시골도 오고 다시 농사도 지으니까 좋다. 심지어 시골에 내가 운전해서 왔다. 뭔가 굉장히 성장한 기분. 그리고 딸기도 이렇게 뭔가 새롭다. 앞으로도 자주 이런 곳에 와야겠다. 역시 나는 딸기 농사보단 메론 농사였는데, 다음엔 메론 농사 시켜달라 해야지. 2016년 2월 10일 진해 일찍 끝. 닭장 커. 제가 농사를 지어봤었는데, 걔 막 진짜 막 기어다니면서 이렇게 기어다니면서 메론잎을 막 땄어요. 메론잎을 땄는데 메론잎을 3개 남기고 다 따야 돼요. 왜냐면은 영양분이 다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3개까지만 남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만 이렇게 다 따고 갔는데, 이 메론잎에 막 하얀색 벌레? 가루? 뭐 이런 것들이 막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제가 어린 마음에 되게 싫어했었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메론을 따고, 근데 막 메론이 이렇게 잘 키워지다가 애가 이렇게 썩어서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게 이 방치가 된단 말이지. 방치가 되면은 냄새가 뭐라 해야지, 말로 설명하기 힘든데, 냄새가 막 코를 막 찔러. 막 냄새가 막 진짜 막 냄새가 막 코를 막 때리는데, 진짜 너무 그 안 좋았던 기억이 있었어가지고, 제가 한 2, 3주 정도 메론 농사를 짓고 1주 정도 딸기 농사를 지었는데, 그 기억 때문에 제가 메론을 아직까지 잘 먹지 못해요. 그 전에 진짜 좋아하던 과일이었는데, 하필 삼촌은 왜 메론 농사를 지으셔가지고, 메론 맛있죠. 제가 메론 비하 발언을 했다면 메론을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고 사죄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저기 제 사진이 있는데요, 제 기억에는 저희 아버지가 항상 저를 안아주셨어요. 그리고 형이랑 항상 투닥거리면서 싸웠던 기억도 있는데, 요새는 덜 투닥거리네요. 평범한 직장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아침에 정확히 7시 반에 출근을 하셔서 6시 조금 넘어서 퇴근을 하시는데, 굉장히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게 굉장히 뭔가 부러워 보였어요. 이게
나중에 조금 제가 나이를 조금 더 먹어감에 따라서 정말 평범한 삶이 어렵다는 거를 알고 나서는 살짝 포기한 꿈이긴 한데 아버지 따라서 직장인이 한번 되어보는 게 저는 어렸을 때 그 아버지랑 같이 연탄 나르기 공사를 간 적이 있어요. 그쵸. 근데 그때가 굉장히 기억이 많이 남는데 시간이 있다면 그걸 한번 다시 가고 싶어요. 사랑의 연탄 나르기. 제가 어렸을 때 항상 저희 아버지께서 남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이번에 이 캠페인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드렸으면 하고요. 집에 가서 아버지께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가 벌을 키우시는데 그걸로 이렇게 꿀도 먹고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제가 그 할아버지 집을 놀러 갔었어요. 할아버지 집을 놀러 갔었는데 제가 이렇게 가끔씩 손목이 아프다 이러니까 할아버지가 그럴 때는 벌침이 최고라고 말했어요. 벌침을 여기다 맞았어요. 벌침을 여기다 맞았는데 이게 첫날에 맞았는데 그 저희 삼촌이 이거 딱 벌침 맞는 거 보고 얘는 왜 안 붙지? 이러고 엄마가 막 얘는 살이 없어가지고 얘는 그 벌 쏘인 데가 안 붙나 보다 이러고 저도 그런 건가 살이 없는 사람들은 안 붙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음날 막 손이 막 붙기 시작해. 손이 막 여기서 요만큼씩 올라가더니 그 다다음날은 그 막 주먹이 안 지워져. 주먹이 아파가지고 주먹이 안 지워지는데 이렇게 되고 그 다다음 날은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큰일 났다 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결국엔 다 빠지더라고요. 이게 건강에 좋대. 그래서 저는 다음부터는 민간요법은 믿기로 했습니다. 네. 너무 아프더라고. 야 진짜 너무 뜨겁고 뭘 할 수가 없었어. 내가 막 게임도 쉬었어. 아파가지고. 여기서 또 제가 폭로할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친구를 집에 데려오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친구를 데려오면 어머니가 그래 재밌게 놀다 가 이러셨는데 어느 날 두둥 형이 친구를 데려온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가 큰아들 친구 데려왔네. 피자 시켜 먹을래? 피자를 사주시더라고요. 엄마, 나는 왜 친구들 데려오면은 피자 안 사줘? 너는 친구를 하루에 두 번씩 데려오고 니네 형은 친구를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 데려오니까 내가 그런 거 아니야? 야, 너 두 번 내가 너 주식 피자로 삼고 싶어? 그래도 나도 피자 먹고 싶은데 피자 좋아하는데. 이때 저희 어머니께 초콜릿이라고 막 정말 여러 가지 종류의 초콜릿을 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끓였어요. 다 태우고 엄마한테 굉장히 혼났던 기억이. 이게 됐군요. 그렇죠. 실패했어요. 어렵더라고요. 커버리스 많이 들었지. 맞아. 형 커버했었잖아요. 이거 되냐? 이거랑 다이나믹 듀오. 밥 먹고 했어. 근데 진짜 커버한 게 너무 그 뭐라 해야 돼 소리가 울음이 그러니까 되게 마음이 짜르면서 그 노래 들을 때 오랜만에 진영 엄마 하나 들어볼까? 엄마 이름만 불러도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프죠? 모든 걸 주고 더 주지 못해 아쉬워하는 당신께 또 무엇을 드려야 할지.